이번에는 날짜, 시간 관련된 함수, 날짜, 시간 카테고리의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입력하고요. 시간을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다. 9시 30분이다 라고 할 때는 9:30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날짜하고 시간은 사실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제 곧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날짜 시간 함수에는 year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또 month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날짜에 각각의 연도, 뭐 월, 일을 추출해내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오늘 날짜, 항상 오늘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et work days. 여기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될것 같아요. net work days. 이렇게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날짜가 총 며칠이냐라고 하는 걸 계산해내는 Network Days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ork Day라고 하는 함수도 또 전체 일하는 날짜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날짜하고 시간이 숫자로 표시가 된다. 하게 되면은 날짜와 시간은 숫자로 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서 2017년 3월 1일이라고 쓰고요. 날짜 표시가 됐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하고 나서 컨트롤 틸드 요거 여기 숫자, 여러분들의 자판에 1번 숫자 바로 옆에 있는 키를 누르면 찾아보시면 이런 물결표, 틸드라고 하는 문자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컨트롤하고 틸드를 누르면 우리 수식을 입력을 하면 처음에는 수식의 계산 결과를 보여줬다가 요 컨트롤 틸드를 누르면 수식 자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시 누르면 또 다시 계산 결과로 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토글이 되고 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여기 숫자를 입력을 해놓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틸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눌렀습니다. 컨트롤 틸드로. 자, 숫자가 42,795라는 숫자를 봤겠죠?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틸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42,795. 이렇게 날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날짜,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 형식으로 보여지지만 엑셀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표시한다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요게 컨트롤 틸드 요게 이제 42,795면은 그러면은 2월 28일이 42,794였겠죠? 또 2017년 2월 27일이 42,793이었을 거라고요. 이틀 전이니까 여기서 2를 뺀 숫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이 되는 날짜가 있겠죠. 1이 되는 날짜는 1900년 1월 1일 틸드를 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틸드를 하고 다시 바꾸고, 190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숫자로 한번 바꿔봅니다. 컨트롤 틸드 눌러서. 요 날짜가 1입니다. 1900년 1월 1일. 여기서부터 1월 2일이 2가 되겠죠? 1900년 1월 2일. 또 1900년 1월 3일. 자, 요 날짜가 1일 숫자 1로 표현하고 숫자 2로 표현하고 3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2017년 3월 1일이 바로 42,795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엑셀은 날짜를 겉으로는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표현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30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9시 30분 AM 이렇게 표시가 되고 13시 45분 5초 뭐 이렇게 하면 1시 오후죠 오후 1시 45분 5초 이렇게 시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틸드 눌러보면 요 시간도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 날짜로부터 연도만 추출을 해내고 싶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월만 추출을 해내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일만 추출을 해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요런 날짜가 주어졌을 때 연도는 당연히 20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은 3이 되겠고 데이는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날짜의 연도, 월, 일을 분해해서 추출해내는 함수가 year, month, day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year라는 함수를 쓰고요. 자, 요 날짜의 일을 추출해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 2017년도라고 하는 것을 잘 끄집어냈고요. 추출해냈고요. 자, month라고 하고 3 잘했고요. 그 다음에 day 해서 날짜를 잘 추출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ear, month, day 함수. 간단하죠? 자, today라고 하는 함수는 좀 특별한 함수인데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today라고 하고 여기서는 인자가 따로 없습니다. 괄호를 괄호 닫고 자, 엔터를 치면 자, 오늘 날짜가 2017년도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표시가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엑셀 문서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열었다면 요 today라는 함수 요 엑셀 문서를 열었을 때의 그 날짜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었으니까 2017년도 2월 1일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엑셀 문서를 열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뭐 4월 3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5월 뭐 5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엑셀 문서를 열었던 그 날짜가 이 today라는 함수가 계산해내는 함수가 바로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day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하면 엑셀 문서를 열었을 때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는 두 날짜 사이에 어떤 휴일을 제외한 일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휴일은 제외하고 지정한 두 날짜 사이에 며칠간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스 며칠간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함수가 Network Days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7년 3월 1일
2017년 6월 20일이라고 할까요? 자, 대략 요두 날짜 사이에 네트워크 데이즈가 며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등호하고요. 네트워크 데이즈.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네트워크 데이즈의 인수를 이렇게 쓰면, 자, 인수가 어떤 게 들어갑니다라고 도움말을 이렇게 엑셀이 친절하게 보여주죠. 자, 첫 번째 인수는 뭡니까? 스타트 데이트. 3월 1일 되겠죠? 자, 3월 1일. 자, A11셀을 클릭했고요. 자, 콤마. 자, 두 번째 인수는 엔드 데이트. 자,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A12셀에 있는 6월 20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세 번째 인수는 대괄호.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는데요. 대괄호로 묶여 있는 인수는 옵션입니다. 필요하면 줘도 되지만, 만약에 특별하게 필요하지, 고려하고 싶지 않다면 주지 않아도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옵션 인수를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대괄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옵션 인수를 주지 않고 이렇게 괄호를 닫고 계산을 하면요. 요두 개의 날짜들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휴일로 간주를 해서 빼고 월화수목금만 포함해가지고 네트워크데이즈가 며칠인가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요 사이에는 뭐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도 있겠고요. 또 4월 달일까요? 부처님 오시는 날도 휴일로 돼 있죠. 또 5월 1일 뭐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휴일들도 빼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세 번째 인자에 그러한 휴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 월화수목금 그 안에 그런 휴일들이 있게 되면 그 휴일들도 빼서 계산을 해서 net work days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3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휴일로 간주하고 net work days가 며칠인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80일 정도가 월화수목금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짜라고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데이 함수인데요. 이 워크데이 함수는 날짜하고 그 다음에 며칠이냐라고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요 날짜로부터 해서 요 여러분들이 준그 기간이라고 할까요? 요 기간이 지난 날짜를 계산해내는 함수가 워크데이입니다. 이때 요 기간에 휴일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요 날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을 때 휴일은 제외하고 며칠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함수가 워크데이입니다. 자, 네트워크데이스는 조금 달랐죠? 날짜하고 날짜, 두 개의 날짜를 인수로 줬을 때그두 날짜 사이에 있는 휴일을 제외한 일수가 며칠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내는 게 네트워크데이스 함수였는데, 워크데이 함수는 조금 다른 형태로 계산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워크데이에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80일이 지난 날짜를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3월 1일에서 80일이 지난 날짜는 아마 6월 21일이 될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정확하게 80일이니까 80일이 지난 날짜는 6월 21일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그런데 42,907이라는 숫자, 여기 워크데이가 결과로
날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42,907이라는 뭔가 숫자가 나와버렸죠? 근데 이거 틀린 결과는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날짜와 시간은 숫자로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게 날짜를 표시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요셀 B14에 날짜로 표시해라라고 하는 서식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마치 숫자인 것처럼 오인이 되도록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식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일단 요거만 날짜로 한번 바꿔보면요. 자, B14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런 메뉴를 볼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을 선택하고 그러면 요런 창이 뜹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요 B14번의 서식이 일반 범주,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서 엑셀은 42,907이라고 숫자로 표시를 하지만 우리는 날짜로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날짜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월 1일 돼서 80일이 지난 다음 날짜가 바로 6월 21일이 되겠죠. 요둘 사이가 80일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6월 21일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는 이렇게 날짜하고 기간을 주면 요 기간만큼의 하고 나서 휴일은 제외하고 근무하고 나서 며칠이 되느냐, 어떤 날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내는 함수가 워크데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때 계산 결과가 혹시 숫자로 나오는 결과가 숫자로 나오면 서식을 날짜로 변경해서 제대로 표시가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 시간하고와 관련된 그런 엑셀 함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